이게 만약에 발열이었으면은 아마 집쌌을 겁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들여왔다는 거 봐가지고 맛있어 보였어요. 그거 바이럴 마케팅 아니에요? 지금 양은 먹고요. 그래서 31명 사람들이 닭껍질 빌런이라고 저를 이야기하는 글을 쓴 글쓴이입니다.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처음 닭껍질 튀김이 출시됐다는 걸 알게 됐고 자카르타에서만 이걸 판다고 해서 실제로 자카르타가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 공항에서 팔면은 공항에서 그냥 먹고 그냥 당일치기로 바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그 매장이 6군데만 판다고 해서 제가 KBC 미국 본사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KBC 자카르타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트위터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서 매장이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알아냈는데 자카르타에서 시위가 벌어져서 못 가게 되어서요. 그래서 제가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 치킨 갤러리에 글을 써서 KFC에다가 문의를 한 번씩만 좀 넣어달라. 한국에서 좀 먹고 싶지 않냐 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거는 제가 해명한 대로 예전 회사의 그 마케팅팀에 결혼이 생겨서 잠깐 그 일을 한 것뿐이지 저는 지금 뭐 MD 업무와 디자인과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막 바이럴을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. 네. 이게 만약 바이럴이면 네. 돈 많이 받는 이게 만약에 바이럴이었으면은 아마 집쌌을 겁니다. 제가 이거를 사왔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거든요. 일단은 여기 이렇게 케이준 소스 이것과 이거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. 아 이게 네. 빌런의 픽인가요? 저의 픽입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 먹으면 울을지도 몰라요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서 눈물이 나네. 맛있어서? 네. 아니면 기다린 시간이? 뭐 여러 가지죠. 혹시 네. 그 한간에 네. 바이럴 소문 때문인가? 예, 그것도 좀 크죠. 제가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먹고 싶어서 쓴 글이 타이밍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이슈가 되었는데 그거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너무나 서러워서 그 불면증 치료 때문에 이제 병원도 다니고 있고 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폄하를 하고 닭껍질 말고 네. 가장 최애 음식은 뭐예요? 닭껍질 말고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오리지널 치킨? 아니 KFC 예. 말고 아 KFC 말고요? 네. 그냥 인생에서? 인생에서요? 글쎄요,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. 아, 닭껍질 메뉴를? 네? 아니, 그냥, 뭐였어요. 가장 좋아하는 거라 얘기하면은 KFC일 거. 어, 정말요? 예. 근데 왜 백선을 들었어? 아, 이건 여기 안 팔지 않습니까? 이것도 팔아달라고 또 글 쓰면 또 바이럴 아니냐고. 사실은 이게 지금 닭껍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라면을 먹으러 일본을 가기도 하고 에펠탑을 보러 파리를 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 그냥 자연현상인 오로라를 보러 캐나다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저랑 그것과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그렇게 어떤 거에 따라서 뭐 폄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.